언제나 지켜주세요.
크게 인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전사님이랑 더 길게 인사해볼까? 길게? 길게? 이번엔 길게. 하나, 둘, 셋! 샬롬! 우와! 여러분들 진짜 길게 한다. 짱이야. 자,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옷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한복. 맞아요, 한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한복이 아니고 약간 색깔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한복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한복을 뭐라고 할까요? 색동옷이라 그래요. 색동옷. 이런 거를 색동옷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색동옷을 입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 색동옷은 귀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 이 색동옷을 입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라고?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 색동옷을 입었어요. 전사님 한번 요셉처럼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어울리나 한번 봐봐요. 자, 어때? 안 어울려? 잘 어울려? 아,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렇게 맞아. 자, 이렇게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는데 요셉의 형제가 몇 명 있었는지 알아요? 몇 명 있었어? 두 명? 두 명? 아홉 명? 아니야. 12명. 12명 중에서 요셉 빼면 몇 명이야? 11명이에요. 맞아요.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색동옷을 입으니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요셉을 질투했어요. 아니, 우리 아빠는 왜 맨날 요셉만 좋은 옷을 입혀? 왜 요셉만 저렇게 색동옷을 입혀? 왜 우리는 이렇게
후줄근해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어? 왜? 요셉한테만 왜 그럴까? 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냐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리에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개와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해서 또 절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갔어요. 형 있잖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다. 형 있잖아.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했다. 이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화가 난 거야. 뭐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했다는 거야? 야, 니네 엄마랑 아빠랑 우리 모두가 다 너를 섬긴다는 거야? 야, 이 교만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서 요셉을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이 아빠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멀리서 요셉이 오자 형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기 봐. 꿈꾸는 애가 온다, 야. 어디? 어, 저기 오네, 요셉이 오네. 야, 내가 저 요셉 혼내고 싶은데 어떻게 혼낼까? 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버리자. 혼내주자고. 오, 좋아. 이러면서 요셉이 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요.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 색동 옷을 뺏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셉을 이렇게 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색동 옷을 찢어가지고요. 확 찢어가지고 여기다 동물의 피를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 형, 누나, 형, 누나, 언니, 오빠.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의 언니, 형, 오빠, 누나가 여러분들을 종으로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어떨 것 같아? 그치, 완전 슬플 것 같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지. 맞아요. 이렇게 형, 언니, 누나, 오빠가 나를 종으로 팔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너무 슬펐어요.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열심히 일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자, 열심히 청소하자. 보자. 야, 요셉, 이리 와봐. 예, 주님. 예. 내가 널 보니까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예. 앞으로 네가 이 모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도록 해. 알았지? 이 모든 것을 말입니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아 관리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열심히 하인으로 일을 했는데 주인이 나와서 요셉을 모든 하인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종으로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열심히 일하다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요. 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번 또 볼까요? 자,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일을 하자. 열심히. 자, 천사번 요셉. 예, 천사번. 내가 널 보니 너한테서 하나님이 느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 것이 느껴져. 아니 어떻게 감옥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지? 모든 죄수들이 너의 말을 따르고. 이거 놀랍다 놀랍다. 좋아 요셉. 예. 앞으로 네가 이 모든 감옥에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이 모든 죄수들을 말입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요셉이요 또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수들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요셉은요 죄수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종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죄수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또 하나님이 왔어.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걱정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죠? 안 들려. 누구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나요? 그런 하나님 믿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저를 도와주심을 믿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자. 저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저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하는 친구 반대쪽 손. 자 우리 하늘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무릎은 꿇고 두 눈은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를 도와주심을 믿어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